이건 뭐야?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? 여기서? 무슨 일? 더 이상 물어보지 말고. 아버지랑 싸웠구나. 나 때문이야? 아니야, 나 때문이야. 아빠랑 더 있으면 차판사 얘기 다 해버릴 것 같아서 나왔어. 잘했어. 뭐 마실래? 아메리카노? 아님 라떼? 아메리카노? 오케이. 봉바리스타표 아메리카노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, 대령했습니다. 맛있네. 봉변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? 우리 엄마. 아, 간호사. 간호사 같은 변호사셨어. 내가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이야. 간호사가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상처 돌봐주고 밤새 열은 안 났는지 체크해주고 그리고 어디 아픈 데 없는지 물어봐주고. 우리 엄마가 의뢰인들한테 딱 그랬거든. 나도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. 그래서 우리 엄마가 봉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셨구나. 그런가? 봉변도 그런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야? 먼저 차문숙한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나서 그때가 돼야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될지 알 것 같다. 그래. 조금 있으면 우리 엄마 생일이거든. 난 엄마한테 뭐 해준 게 하나도 없어. 너무 어렸었잖아, 그땐. 나도 그랬었고.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? 뭐? 봐라. 이거 안마 의자다. 아, 시원하다.